네네, 써니은 그 아미고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120개를 계약 중이신 이병학 교수님이 마케팅 도와주셔서 일단 뉴스와이어에 이제 이거는 보도 자료 등록 스탠다드 서비스 해서 기사를 며칠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맨 위에 뜨죠. 왜냐면 오늘 올라갔으니까 맨 위에 이렇게 뜨는데 이제 지하트 조직위에서는 조직위원장을 띄우는 거고 저는 주최자로서 지하트 대표를 띄우는 거고 기사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들 작가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지하트가 주관 땡땡땡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제 정식 제목하고 정식 제목에서 서울 아트페어라고 한글로 했던 거는 아트페어를 검색했을 때좀더 검색이 잘 되도록 하는 이 타이틀을 빼는 것도 그러니까 언론 타이틀을 빼는 것도 그 연관 검색어를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자, 클릭해 봐봐. 들어가 봐봐. 네. 들어가면 이제 이게 뉴스와이어에서 먼저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다른 매체에서 이거를 이제 이거 내보낼 만한데? 그럼 퍼가는 거예요. 네, 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비교적 최근 사진인데, 저는 뭐 6개월은 그렇고 1년 넘는 사진은 잘안 써요. 부득이하게 막 촬영한 적이 없어. 그럼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자기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 머리 숫자의 그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거 한번 클릭해 봐봐, 저기. 그러면 이제 포스터가 이렇게 지하트 포스터가 나가고요. 이렇게 초대장 포스터.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 이번 아트페어는 고리들 작가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지하트가 주관 주최하는 해외로 한국 작가 작품 알리기 위해 제공한다. 세계적인 아트페어다. 아, 중요하네요. 아시아를 넘어 해외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작가 150명, 37개의 갤러리가 참가하고, 국내 작가 150명, 온라인으로 외국 작가 150명, 160개국에 300명의 작가, 160개. 정말 국제전이죠. 뭐, 16개국, 이거 아니라, 160개. 어마어마 숫자가 일단은 굉장히 글로벌한 걸볼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회원은 2만 3천 명인데, 이게 국내에서, 지하트가 알려지면서 한 7천 명 이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만 명을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올려봐봐. 마지막에 지하트 개요. 연락처는 이제 박 실장으로 했고요. 이거 제가 저기 쓴 건데, 지하트는 미술가와 여우가다 SNS 모임이었다. 2만 명이 넘으면서 해외 지부장과 국내 지부장들이 저절로 생겼다. 회원들 사이의 그림, 아, 이거 직거래라고 할걸 그랬네. 그림 직거래가 활발해지며 그림을 거래하는 법인을 만들자는 회원들이 요구가 많아졌다. 지하트를 시작한 고한석 이사 공동대표는 같이 활동하던 서울대학교 미대 후배인 고리들의 투자를 받고 여러 회원의 참여로 2020년 9월 지하트가 설립됐다. 그래서 저기 조카라는 얘기는 뺐습니다. 그냥 후배, 과 후배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거 링크 뉴스와이어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신문으로 알려질지 모르겠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뉴스와이어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병학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온라인 배포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